안녕하세요. 영감 탐험가 필수적인 윤수입니다. 오늘 필수적인 윤수의 필수적인 물건 리뷰로 영감을 찾아볼 거고요. 아쉽게도 오늘 리뷰하는 이 물건의 새 제품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평화로운 그곳, 중고 나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어떤 물건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애니메이션 프리큐어 시리즈에 나오는 프리큐어들의 매력을 너무나 사랑스러운 컬러로 담아낸 색지 아이템, 프리큐어 색지 아트입니다. 와우. 와우. 제가 이제 이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에 정말 꽂혔고,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의 관련 굿즈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에 이 프리큐어 색지라는 굿즈 시리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색지, 한문이죠. 그 색깔 할때 색, 지, 종이지. 그러니까 컬러 종이인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포토카드라고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프리큐어 색지 아트 굿즈를 발견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저의 미적 감각이 뒤흔들릴 정도로 이 프리큐어 색지 아트의 그 컬러감이 너무 부드럽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큐어 색지 아트에 홀딱 반해서 이걸 이제 살려고 했더니 늦었어. 이게 생각보다 살짝 한정 같은 느낌이어서 그 발매하는 시기에 딱 사지 않으면은 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 무엇보다도 이 제품이 프리큐어 작품별로 색지의 종류를 따로 파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모든 프리큐어 시리즈들의 모든 캐릭터들을 대상으로 이 제품 안에 색지가 랜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내가 원하는 프리큐어 시리즈에 원하는 프리큐어 캐릭터만 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품군이 랜덤 뽑기여서 이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 색지만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난 게이 프리큐어 색지 아트가 개봉된 거와도 상관없으니까 중고여도 상관없으니까 이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 색지만 어떻게 살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대를 안 하고 중고나라 및 그런 당근 마켓 등에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헐 대박 있었습니다. 이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 캐릭터 5명, 그 5종만 딱 파시는 분이 왜요? 판매계를 보자마자 바로 연락했고 바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수적인 윤수의 필수적인 물건으로 이 프리큐어 색지 아트 중에서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 5인방의 색지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뜬뜬 뜨르든 뜬뜬 뜨르든 뜬뜬 뜨르든 뜬뜬 뜨르든 뜬뜬 뜨르든 뜬뜬 뜨르든 이 리뷰는 내가 집도한다. 그래서 일단은 요 프리큐어 색지 아트 5의 이 포장용 비닐봉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 주인공인 큐어 서머와 이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의
귀염둥이 요정, 크르릉, 크르릉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크르릉을 집어 던지는, 퀴어서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무늬 같은 거 보이시나요? 이것도 이렇게 살짝 비치면은 이런 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은박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이 비닐 봉투만으로도 굉장히 예쁩니다. 한번 글자를 한번 읽어볼게요. 젠슈 야와 라카나 타치데 에가이타. 이 프리큐어 색지 아트는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로 그림을 그렸다. 그런 의미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토크베츠, 특별이죠. 에가키오로시. 일라스트, 오, 슈로크. 슈록은 이제 수록이거든요. 어떤 뭐 앨범에 그림이 수록됐다. 어떤 글이 수록됐다. 뭐 특별한 뭐 일러스트도 여기 뭐 그려져 있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이 프리큐어 색지 아트 이 봉지 하나에 일러스트 이 색지 종이가 한 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소다맛 껌이 하나가 들어있다고 해요. 이제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일러스트 굿즈인 줄 알았는데 여기 소다맛 껌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 보면 반다이의 식품 완구 제품군으로 이 상품이 들어가 있나 봐요. 그 다음에 뒷면은 참 일본이 그냥 영어로 써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게 읽으면 그냥 라인 나쁘라고 읽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프리키오노 카키 오루시 일러스트 오 시키시카 시타 미레이 컬렉션. 그 다음에 이게 또 보면 노멀 색지가 있고 이 레어 색지가 있나 봐요. 내 일할 줄 알았다. 이 뽑기는 어쩔 수가 없어. 프리키어 색지 아트에는 총 16종의 그림이 있는데 그 16종에서 12종의 노멀 색지가 있고 4종의 레어 색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레어 색지가 귀한 거겠죠? 노멀 색지는 첫 번째 쿠르릉 위드 큐어 서머. 아마 요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 두 번째 큐어 코랄. 코랄. 코랄이 왜 노멀이야? 코랄이면 레어 아니야? 큐어 파파야. 큐어 파파야. 큐어 플라밍고. 그 다음에 큐어 커스터드, 그 다음에 큐어 하니. 레어 색지. 레어 색지는 큐어 라메르. 라메르가 레어네요.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적혀 있는 그래도 나름 꽤 뽑기긴 하지만 그냥 노멀에 뭐가 나올지 레어가 뭐가 나올지 그냥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 친절하게 이 색지 아트5에는 이러한 프리큐어들이 있다 라고 지금 적혀 있고 만약에 이 프리큐어들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색틱 아트 5를 굳이 안 사도 되겠죠. 이런 부분은 나는 좀 친절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봉투의 앞뒤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다른 봉투들도 똑같고,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이거랑 이걸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문구의 위치가 좀 다를지언정, 문구 자체는 똑같고, 자체는 똑같고, 뒤에도, 판박이도 다 똑같죠. 얘랑은 조금 다르게, 여기는 이제 꽃무늬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으면, 여기는 이제 별무늬가 또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빛나네요. 봉투만으로도 참 예뻐. 그리고, 새삼 썼지만, 이 색지 아트의 이 5, 이 숫자 5라는 것도 이 5의 끝부분을 이렇게 딱 하트 무늬로 한 거. 이것도 참 되게 잘 그렸어요. 이런 로고 같은 것도 진짜 무시하면 안 돼요. 정말. 자, 여기까지 이제 봉투들에 대한 리뷰였고, 이제 한번 이 봉투 안에 있는 이 프리큐어 색지 아트 그 찐품들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중고품이어서 지금 보시면 여기 개봉이 되어 있었고, 특히나 중고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리뷰 영상을 찍기 전에 물건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물건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필수적인 물건 리뷰처럼 그 새 상품을 열었을 때 그 찐텐은 조금 떨어진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뭐가 들어있을지. 와우. 자, 첫 번째는 이 트로피컬 루즈 프리커의 왕언니. 하다메크 투바사 큐아 플라밍고. 큐어 플라밍고 아스카의 색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또 이 비닐을 빼니까 굉장히 산뜻하네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게 뭐 무늬는 아닌데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불특정한 은박들이 그냥 박혀 있습니다. 일단 종이 사이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12cm 정도, 세로가 한 13.5cm 정도, 한 CD 케이스 정도의 어떤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께도 보이시나요? 한 2mm 좀 두꺼워요. 종기가. 그리고 마감 처리가 굉장히 되어 있어서 되게 고급스럽네요. 진짜. 그리고 촉감은 장갑을 살짝 벗어보면 이게 제 지문을 묻히고 싶진 않아서 제가 살짝만 만져봤는데 맨질맨질한 그런 종이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런 스케치북을 만졌을 때 그런 촉감이 느껴지는 그런 종이입니다. 너무 예쁘다. 일단 이 그림이 굉장히 블링블링해 보이고 굉장히 산뜻하고 굉장히 따뜻해 보이고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이 펜터치 있죠? 펜터치 기본 이 라인이 검정색이 아니라 살짝 붉은색 계열? 이런 느낌이 기본 펜턴치 색깔이어서 그게 좀 따뜻해 보이는 것 같고, 이 색깔을 그냥 수채화를 한 듯한 느낌으로 가장 밝은 빨간색을 일단 밑으로 깔고 거기에 이 빨간색들을 어떤 이 라인별로 그라데이션을 준 게 아니라 마치 붓으로 한번 수채화로 해가지고 물을 좀 잔뜩 머금은 그런 느낌으로 그걸 이렇게 칠했다라기보다 한번 이렇게 톡 하고 이렇게 떨어뜨린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라데이션을 줘서 색깔의 어떤 블렌딩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그런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물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타블렛 펜이나 지금 제가 주로 쓰는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린다고 하면은 소프트 브러쉬로 좀 하면은 이런 느낌이 좀 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약간 뭐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그림의 이런 색감을 똑같이 두번 다시는 그릴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죠. 제 생각엔 그래요. 그냥 계산해서 이 포인트 이렇게 찍으면 딱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 랜덤인 거거든요, 이게. 이 그림은 디자이너분의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당시 어떤 feeling, 어떤 컨디션, 어떤 느낌, 영감에 따라서 조금 이 색깔이 어떤 그라데이션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림과 어떤 그 컬러감이 굉장히 유니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 주변 배경으로는 이 큐어 플라밍고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그 홍학의 깃털, 그런 실루엣들이 이 녹색, 빨강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라데이션하게 붙어 있고 또 그라데이션을 또 이런 식으로 이 트로피컬 루즈 브리커 특유의 굉장히 블링블링하고 굉장히 순정 만화스러운 도트 무늬 패턴으로 이거 그려놨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떤 프로 화가분의 어떤 그런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의 어떤 그 화가의 시그니처가 담긴 어떤 도장 같은 걸 찍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여기 색지에도 이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의 그 가리비 심볼이 이렇게 도장 같은 느낌을 쾅 하고 찍혀있네요. 아주 좋아요. 만약에 여기 반다이 로고가 찍혀 있었으면 조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여기 그림에 대한 예찬을 하면 끝도 없으니까 큐어 플라밍고의 색지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색지. 들어오세요. 이번엔 뭐가 나올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발? 그리고 이 발에 그려진 이 네일 아트? 와우. 야. 이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의 이너 대장. 유람의 구호자 큐어 라멜. 큐어 라메르 로라의 색지입니다. 괜히 레어 색지가 아니네. 이 봐봐. 금박이 또 이렇게 붙어 있네. 누가 봐도 이거는 좀 프리미엄하다 그런 느낌이 나죠. 요 금박 박힌 거 봐. 바짝바짝하죠? 특히 이 부분이 약간 이제 큐어 라멜의 컨셉이 이제 바다, 물이기 때문에 유체의 어떤 그 물의 특유의 어떤 움직임 있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형상화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금박을 줘서 그런지 굉장히 또 임팩트가 확 사네요. 그 라멜이가 이제 극 중에 워낙 성격이 좀 세기 때문에 좀 부드럽다는 느낌은 좀덜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색지 아트로 보니까 또 아, 이 캐릭터가 원래 이렇게 샤방샤방하고 이렇게 몰캉몰캉하고 이렇게 화사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뭐라 그래야 이 레깅스만 눈에 보여서 뒤에 약간 이런 드레스 같은 부분은 눈에 좀잘안 띄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이런 이 드레스의 부분이 큐어 라멜은 이너거든요. 이 드레스도 이너 꼬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큐어 라멜의 어떤 시그니처라고 한다면 네일 아트거든요. 그 네일 아트에서 그런지 손톱이 굉장히 기네요. 처음 봤어. 손톱이 되게 기네. 이거 보면 누가 봐도 뭔가 네일 아트를 한 듯한 느낌. 손톱이 굉장히 길죠. 뭐 그림의 세계는 정말 끝도 없긴 하지만 이 색깔의 그라데이션 조합 있죠. 이런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색깔들의 어떤 궁합 같은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어울리는 색 아니면 뭐잘 어울리지 않는 색 그런 것도 이제 이론적으로 있긴 있는데. 근데 이 색깔이라는 게참 무한한 거거든요. 빨강색이라고 해서 빨강색이 이 세상에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뭐 옅은 빨강색, 뭐 진한 빨강색, 아니면 또 옅고 진한 빨강색, 옅고 진한 진한 빨강색 등 정말 무한으로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빨강색도. 그렇기 때문에 그 무한한 색깔들 중에서 어떤 색깔을 내가 뽑고 그 색깔들 또 어떤 다른 색깔들과 융합하고 같이 배치하고 그라데이션하고 섞고
이거는 진짜 이론도 이론이지만 어떤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역량이라고, 어떤 천재성, 그 어떤 감성, 재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에 정말 꽂혔던 게 진짜 컬러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큐어 라멜의 색감도 탁한 연한 보라색과 어떤 푸른색,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그라데이션을 놓으니까 뭔가 솜사탕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산뜻했거든요. 참 이런 색깔 조합이 되게 어려워요 진짜. 그리고 이 큐어 라멜의 컬러를 이런 식으로 수채화풍으로 색칠을 하니까 더 그 솜사탕 같은 부드러운 느낌이 더 확 사는 느낌입니다. 요즘 보면 또 여기 라메르가 이제 프랑스어로 바다라는 뜻이래요. 라메르. 라메르. 또 그런 큐어 라메르 글자도 마치 이게 사인을 한 듯한 느낌으로 굉장히 시그니처한 필체로 이렇게 금박으로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금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금박이 워낙 이렇게 빛나서 그런지 되게 그림이, 물론 이게 지금 이렇게 종이라는 2차원 평면 안에 그려진 그림이지만 뭔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느껴져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 레어하네 말 그대로. 자, 다음 색지 들어오세요. 오. 오! 오! 아. 이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의 도도한 둘째 언니. 피라메트 브루즈! 큐어 파파야! 큐어 파파야? 미노링 선배의 색지입니다. 그 삼국지에서 그 조조가 그 병사들이 이제 다 지쳤으니까 머릿속으로 유자를 씹었을 때 생각해보라고, 그 침이 고이지 않겠냐고 뭐 그런 식의 일화가 있는데, 이 큐어파파의 그림을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지금 제 침샘에 오렌지와 유자와 레몬을 씹었을 때 그 상큼함이 확 밀려온 그런 느낌입니다. 아, 진짜 잘 그렸다. 이 큐어파파야, 이 미노링 선배는 차갑고 도도한 걸 넘어서 거의 무신경할 정도로 이게 표정이 없는 친구고, 그나마 프리큐어로 변신하면, 이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에서 이 프리큐어로 변신하면 설정상 뭔가 활력과 에너지가 솟구친다는 설정이거든요. 그나마 이제 그 무덤덤했던 미노링 선배가 프리큐어로 변신하면 조금 이제 좀 활발해지고 감정 상태가 좀 텐션이 올라가는 느낌인데, 또 이렇게 미노링 선배 이렇게 씩 웃고 있는, 거의 웃질 않아요 미노링 선배는. 근데 이렇게 웃는 일러스트를 보니까 미노링 선배 이렇게 사랑스러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이거 색깔 조합이 진짜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 큐어 파파야의 어떤 그 차밍 포인트, 어떤 화장 포인트, 메이크업 포인트라고 한다면 눈이거든요. 전 이거가 약간 좀 되게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이 아이즈가 되게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또 일러스트를 이렇게 보니까 이 노란색과 짙은 터키색이라고 해야 될까? 이 짙은 터키색과 굉장히 적절한 밸런스를 주고 있어서 산뜻하네요. 이 그림에 놀란 나머지 내가 비닐을 안 바뀌었어. 아, 너무 예쁘다. 야, 큐어 파파야가 이렇게 예뻤어? 야, 근데 진짜 색감이 너무 좋다. 약간 살구 같다는 느낌도 나네요. 살구 이런 느낌. 뒤에 배경도 이 큐어 파파야의 과일, 큐어 파파야와 어떤 이 트로피컬 루즈 프리케어 어떤 이런 가리비 왕관 심볼이 또 굉장히 또 블링블링하고 굉장히 따뜻한 느낌으로 도트 무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괜찮네요. 이 도트 무늬도 보니까 그냥 도트 무늬뿐만 아니라 이 도트 무늬 이 안에다가 이렇게 하얀색을 이렇게 뭔가 랜덤으로 이렇게 흩뿌려주기 식을 하면은 더 따뜻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써먹어봐야겠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 웃는 표정을 보고 있으면 왠지 치유되는 느낌이죠?
너무 잘 그렸네. 큐어 파파야가 이렇게 예뻤단 말인가. 자, 다음 색지 들어오세요. 어? 이 살짝 보랏빛 컬러 신발을 보자마자 저의 심장 박동수가 요동치면서 BPM이 굉장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야, 역시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의 사랑둥이 귀염둥이 기라메크 보색이 큐어 코랄 너무나 사랑스러운 큐어 코랄 스즈무나 산고짱입니다. 코랄 나이스키다요.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는 이 시선이 마치 저를 올려다본 느낌이어서 아 코랄 역시 코랄이 최고야. 아. 이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의 눈 디자인이 굉장히 시그니처 하거든요. 눈동자 이게 눈동자 밑부분이 하트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하트 뿅뿅이 되어 있네요. 저에게 있어서 이 보라색은 그런 뭔가 꿍꿍이가 있는 뭔가 그런 어른의 색깔이었단 말이죠. 설득력과 아는. 근데 이 큐어 코랄을 봤을 때, 야 보라색도 이렇게 산뜻하고 귀여울 수가 있구나. 정말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 큐어 코랄의 그런 사랑스러운 느낌을 준 포인트로는 제가 생각했을 땐 이 모자 있죠. 이 뭐라 해야 될까? 마린 모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정말 한몫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라색 특유의 이 그라데이션이 정말 너무 예쁘게 해놨네요. 자, 마지막 색지 들어오세요. 이제 남은 색지는 큐어 서머인데 여기 설명 보면은 쿠르릉 위드 큐어 서머인 거 보면 이건 거 같아. 이거. 귀여워. 자,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의 트로피컬한 주인공. 토키메크 도코나츠! 의용 만빵 큐어 서머 나츠우미 마나츠입니다. 봉투 일러스트랑 비교했을 때 이게 약간 좀 색감이 좀 세거든요. 이게 좀 약간 더 쨍쨍한 느낌이고 이게 조금 더 뭔가 좀 더 선명하고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이 구도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또 특히 이 큐어 서머의 어떤 차밍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옆으로 딴 포니테일에 이 핑크색에서 노랑머리로 이어지는 이 그라데이션이 애니메이션상의 그라데이션도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이렇게 뭔가 수채화풍의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놓으니까 또 더 그라데이션이 확 사네요 진짜.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긴 했는데 이 도트 무늬 있잖아요. 이 도트 배경 여기다 이 중간에다가 그냥 랜덤으로 흰색으로 이렇게 흩뿌리기 식으로 이렇게 점점점 받고 그냥 반짝반짝한 이펙트를 넣으면은 더 블링블링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내가 앞으로도 간간히 써봐야겠어. 자, 이상 프리큐어 색지 아트 5 안에 있는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들만의 색지들을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은 정말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대만족했어. 어떤 점이 대만족이냐면 제가 뭐 저 스스로를 뭐 영감 탐험가라고 하고 있고 또 제품 리뷰 때마다
어떤 영감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 영감을 이제 어디다 쓸 거냐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제 꿈이 이제 만화가고 또 어떤 저만의 어떤 만화를 만들고 싶어서 오로지 저만이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그니처, 저만의 어떤 그런 시그니처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관심 간 제품이나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 이런 점은 정말 인상적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저 스스로 이렇게 필터링을 거쳐서 뭔가 이제 저만의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거든요. 물론 이전에 제가 다루었던 모든 필수적인 물건들이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지만 이렇게 그냥 그림인 이렇게 프리큐어 색지는 저의 시그니처함을 어떤 그림과 만화로 표현하고 싶은 저에게 있어서 뭔가 더 확 와닿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색감과 어떤 그 터치감, 어떤 색의 선택, 배경 컬러, 배경 패턴, 또 이런 전체적인 그림의 구성, 레이아웃,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막 제 머릿속에 지금 들어와서 난 이걸 어떻게 응용하지? 이렇게 막 지금 막 계속 머리에서 회전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프리큐어 색지, 단순히 트로피컬 로즈 프리큐어의 굿즈를 사 모은다는 일념으로 검색하던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너무나 예쁜 그림일 줄은 몰랐어요.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은 좀 진작 알았으면은 좀 더 빨리 살 거 진짜. 제가 알기로는 이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만 해도 이 프리큐어 색지 아트 5 말고 4에도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 일러스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 뿐만 아니라 그냥 한번 중고나라든 뭐든 다 검색을 해서 프리큐어 색지를 한번 좀 구할 수 있는 대로 한번 구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이 프리큐어 색지 아트의 이 화풍을 제가 카피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뷰를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 색지를 판매해주신 특히나 이렇게 한종 한종도 아닌 이렇게 5명 전부를 이렇게 구매할 수 있게 해준 그 판매자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필수적인 윤수의 반다이의 프리큐어 시리즈 식품 완구 계열 중 하나인 프리큐어 색지 아트 5의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 5명의 색지 아트 리뷰였습니다.